구독 눌러주셨죠? 안녕하세요, 뉴욕키다리쌤입니다. 오늘은 뉴욕의 쇼핑몰 내에서 실내의 중간에 위치한 전체 6층 규모의 쇼핑몰 내에 있는 놀이기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자 합니다.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22불 99전, 한 23불 정도 하고요. 전체 쇼핑몰 6층 건물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, 연령층은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입니다. 전반적으로 줄을 타고 내려오거나 외줄을 타거나 또 사다리 같은 개념의 다리를 건넌다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지금 현재 보시면 전체 바닥 지하서부터 해서 전체 쭉 올라보면 5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안전요원들이 중간에 보시면 그린 색깔의 셔츠를 입고 안전요원들이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. 가격이 23불인데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고요.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. 전체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메탈과 우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그 걸으면서 밑에의 어떤 고공 공포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높이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옆에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위험과 위압감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. 오늘은 좀 오전 시간이라 이른 시간이라 이용하는 고객이나 학생들이 조금은 적은 편입니다.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안전장치를 하고서 한 줄의 다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 학생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. 또 여기 보시면은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러한 장소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저렇게 사다리 모양이나 또 한 줄 타기를 다양하게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. 한번 영상 보시죠. 깨끗하죠? 네,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. 부모하고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떠신가요? 재미있으셨나요?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.